선거 끝났거든요. 예.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팔주기를 맞아서 여는 시민문화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해야겠죠. 예, 저는 진보 오용 지식인 유시민입니다. 그래도 성남시장보다는 충남지사가 더 큰데니까 먼저 소개하시죠. 먼저? 아, 먼저 하세요. 예. 예, 저는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네, 저는 충남지사 안희정입니다. 어째 좀 끈끈해 보입니다. 원래 끈끈합니다. 예. 아, 예. 뭐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세한 소개는 필요 없겠죠. 예. 오늘 열하루째인가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한 10달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시국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 또 새 정부에 대해서 거는 기대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이런 것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뭐 한 10달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소감을 우리 안지사부터 한번 요 근자에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느낌, 소감, 기분, 뭐 생각 뭐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시대에 상쾌한 공기처럼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많은 환한 웃음과 좀 더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난 열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종석 비서실장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 수석들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문재인 시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 이런 것을 저도 크게 갖게 되는 열흘이었습니다. 네. 예, 역시 예. 시골에서 행정만 하더니 말이 더 재미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죠? 예.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는 더 준비된 후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명 시장님. 네. 저는 며칠 전에도 이 광장을 왔었는데, 이 똑같은 광장에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이 공기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화 저는 요새 제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저는 가능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제가 항상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그 서울지검장 임명하는 거 보고 야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가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건데 공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에요.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이익 보는 사람들 이익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나라를 망쳤는데 그걸 정리하는 일을 지금 청와대에서 아주 신속하게 아주 좋은 사람을 골라서 하는 걸 보고 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좋은 건 또 뭐냐면 압수수색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제는. 아니 자기 나쁜 짓 안 했는데 수없이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압수수색 좀 안 나오면 좋겠고 저희 공무원들이 한 100명 가까이 입건돼 있어요. 트위터 많이 했다고. 네, 트위터 했다고. 시정 홍보를 한 게 아니라 시장 도와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 이제 앞으로 그런 일 없겠죠? 그래서 우리 제가 마치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하는 게 있어서 청와대에 내가 지키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깝죠. 아깝긴 하지. 근데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요. 좀만 잘했으면 내가 저기 있을 수 있었는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 알았고요. 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저번에 전화하셔가지고 나보고 그거 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언제 내가 그랬어요? 전화해가지고요. 더 오버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저한테. 예. 다들 기대가 많으신데 저는 사실 기대도 많고 그렇긴 한데 걱정이 좀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도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진보 오용 지식인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겠다고 그랬지 남들 보고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한 거는 정부가 원래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잘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면 또 판단착오나 실수나 잘못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잘한 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친정부, 어용 이런 소리 들을까 겁이 나서 잘한 거는 조명을 안 해주고 좀 못한 것만 두들겨 패면 그거는 균형 있는 언론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용 진보 어용 지식인 되겠다고 한 거는 그런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사구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나 언론인들 보고 그거 해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예, 그렇게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정부, 있는 그대로의 정책, 있는 그대로의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각자 판단하고 평가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예. 저번에 우리 당선 확장되는 날 우리 안혜정 지사께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행정을 하니까 뭐 소규모긴 하지만 예. 야, 좀 왜 그러세요. 행정을 하니까 이게 상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절차도 좀 거쳐야 되고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바로 해야 되는데 저거 왜 저리 머뭇거리나. 그리고 가끔씩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상대방도 입장을 고려한, 이제, 소위 멘트도 좀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걸 확 물고 늘어지면, 다음부터 진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정말 제가 공감했던 게요, 잠깐 시간은 좀 두면 좋겠다. 물론 정말로 잘못하면 지적해야 돼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 잠깐, 타이밍상 좀 빠르지 않다. 좀 느리다. 이럴 때 조금 기다려주는 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노무현 대통령님 8주기를 맞았은 행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 얘기도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두 분께 좀 드릴 질문이 사실 이 질문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물어보라고 예, 저한테 준 거예요. 우리 이재명 시장님과 안희정 지사님께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인가? 나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 예.
너무 아내만 사랑하지 마시고, 예. 안지사님부터 하실래요? 예.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한동안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예. 한동안만? 예. 근데 지금 계속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제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저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모든 기간이 행복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예, 또 영화 찍어요. 아, 그런가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예, 이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스승이었고, 가장, 하여튼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고, 하여튼 다양한 역할을 저한테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재명 시장님. 네. 저는 이제 우리 안 지사님처럼 가까이 뭐 모셨다거나 또 가까이 뭘 같이 했던 뭐 사람은 아니서 정말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죠. 예. 제가 그래도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같은 회원이었고 하지만 이 회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 마음으로는 이제 야, 그 어떻게 저 군사정권에 임명받아가지고 판검사 하냐 하지 말자고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먹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26살에 개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 용기를 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그때 이제 노동인권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처음 오셔가지고 참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재밌는 분이시죠. 그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뭐 하면 안 되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때 배운 거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소위 노동인권을 하는 뭐 변호사 개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도 역시 뭐 강연원 변호사님이셨고, 저희는 뭐 연수생이었고, 그 후에도 뭐, 민변의 같은 회원이었지만 멀리 계시고, 또 너무 높은 분이고, 잘 못 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제 모든 뭐 가치 또 지향, 이런 것들의 전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 저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 통하는 세상, 원칙이 관철되는 세상, 공정한 나라, 법이 지켜지는 나라, 이런 걸 보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어쨌든 그분 말씀 때문에 길을 뭐 어쨌든 확신 갖고 가게 됐고, 그 후에도 자 정치에 들어온 것도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정치 개혁 덕에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라고 하면 있는 재산 다 털어붓고 당선되면은 또 도둑놈 되고 떨어지면 거지 되고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정치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못 쓰게 만들었고 총재한테 안 빌어도 기관당원 투표하면 후보 되게 만들어놨고 또 비용 다 합법적인 비용을 돌려주고 이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 인생을 들어오게 된 게 하여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 덕이어서 저는 뭐 신세 많이 졌죠. 쉽게 말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가치, 원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신 분이어서 그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아직 개봉 안 했나요? 아, 그렇군요. 25일 날 개봉하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 관련되어서 영화나 이런 걸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추억해요. 맞아, 내가 저래서 저 사람한테 뿅 갔어. 이런 느낌들. 근데 그게 뭐냐면, 와, 정말 깨끗해요. 막 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을 잘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그 정의감과 도덕감을 가지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정말로 깨끗한 그 정의감, 깨끗한 분노,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것은 이 먹물쟁이들이 쉽게 못 배워요, 그걸. 예. 네. 이, 뭔가 이렇게 자꾸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은 원래 날 것에 자기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노무현 맛이 안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돼서 영화를 볼 때마다 참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꾸 비교하시지 말고요. 자꾸 비교하시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 다른 인격의 주체니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 혹시 누구 좋을 때 어떤 사람 좋아할 때 그 사람 완벽해서 좋아해요? 엄청 훌륭하기 때문에만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결함이 없는 분이 아니고 결함이 많았어요. 근데 그 결함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강점, 장점, 미덕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집단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온갖 면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모여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노무현 대통령님은 좀 아직도 상처예요. 상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만 더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감정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왜 이 상처가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고민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고민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신 것도 그렇게 떠나가신 것도 어찌 보면 당신의 인생의 근거,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좀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죠?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쉽지 그분의 삶 자체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훌륭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훌륭한 곳으로 상태로 그리고 더 고양된 그런 삶으로 더 큰 의미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계속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하고 끝까지 못 가셔서 상처로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상처를 어떻게 다 치유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23일 날 봉화에서 추도 행사 있는데 못 가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그 못 가는 거 아쉬움 달래려고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날 가시는 분은 가시고 못 가시는 분은 또 인터넷 생중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합시다. 대통령께서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지난 겨울에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되게 궁금해져요. 제가 대통령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러실 것 같아요. 야, 기분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촛불집회에도 쭉 같이 하셨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이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함께했던 모든 시민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님, 너무 대중에게 아부하는 발언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본인의 소신을 어필하도록 제가 해보세요. 우리 유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작년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됐던 이제 촛불 집회는 처음에는 정말로 성경 구절처럼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해서 실제로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꿨죠. 저는 이게 집단 지성이 행동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마 처음에 촛불 들고 나올 때 박근혜를 탄핵 또는 퇴진시킬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한 사람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야 될 길이니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치열하게 싸웠던 결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어쩌면 뭐 세계 정치사에도 쉽지 않은, 국민들의 힘으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어떤 피해도 없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이런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는데, 아마 이것 대한민국 역사에도 미래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오늘 계신 분들 실제로 뭐 전국 5천만으로 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 그리고 이걸 작게 실천하는 분들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거죠. 저는 거대한 그 역사의 전환, 그 전환점에서 저도 사실 두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 사실 더 짜릿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짜릿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탄핵 그 결정, 의결하는 날 제가 거기 있었는데 정말로 눈물 났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고 또 조직된 또는 깨어있는 소수 국민들의 행동하는 힘이 세상을 바꾸는 현장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야부한 거 아니죠? 역시 예상되었던 답변은 예상되었던 네. 예산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안 지사님. 예, 우리 역사에서 드디어 우리는 국가를 평범한 시민들이 한번 극복해 본 거 아닐까요? 예. 네. 늘 국가는 크고, 관과 정부는 높고, 위대하고 지엄한 분들의 존재이고, 백성은 무지렁이일 뿐이고, 기껏해야 밀란 한번 일으켰다가 진압당하는 존재였던 그 역사, 잘해봤자 청원운동 한번 하는 역사, 이 역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주권 행사를 최초로 해본 사건 아니냐. 예,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무지렁이 백성으로 청원서를 청원운동 수준의 밀란이나 일으켜야 됐던 그 역사를 명실상부하게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했던 사건이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일은 엄청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어떤 한 단계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직업 정치인인 저 입장에서 보면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까불면 저렇게 당합니다. 말 안 들으면 저렇게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 정치인으로서 갖는 늘 어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신이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는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무섭게 혼나거든요. 과연 그 순간에 저는 얼마나 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국민 여러분께 나의 이 소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경선 때 선의 발언 가지고 한 달을 두드려 맞지 않았습니까? 지나보면 그 두드려 맞은 말 아니에요, 사실. 또 고집 부린다, 또 고집 부려. 근데 거의 뭐 한 2주, 3주를 두드려 맞는데 뭐 거의 나중에는 뭐 잠도 못 자겠고. 그러나 정치인이 또 직업 정치인이 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자기가 똥꼬집을 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 역사와 5천만 국민에 대해서 옳은 길이라 한다면 딱 버텨야죠.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선을 거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의 회추리를 피해서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야 될지 조금은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말로 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저는 이제 이번 촛불 집회 탄핵을 보면서, 아, 이게 점차 업그레이드 돼 가는구나. 이게 사실 우리 촛불 집회의 원조는 3.1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1 만세 운동이요. 3.1 만세 운동은 일본 총독부가 완전히 짓밟았죠. 짓밟혔습니다. 그 뒤로도 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 4.19였거든요. 4.19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새 정부를 세웠는데 1년도 못 가가지고 박정희 군부 쿠데타 세력한테 뺏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 게 6월 항쟁이었다고 봐요. 1987년 그때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근데 대통령 누가 됐어요? 전두환 친구, 쿠데타 위인자, 내란 목적 살인범, 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번이 예 4차 버전이에요. 이번 촛불 집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예 시민혁명 4.0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훌륭하십니다. 네, 최고입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두 분을 하필이면 왜 노무현 재단에서 이 토크쇼에 예,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게 했을까요? 잘생겼어. 예. 우리 저기 청와대 계신 분하고 한바탕 했던 분들이잖아. 그래서 경선에 저도 떨어져 봤는데요. 저는 끝까지 못 가고 옛날에 한번 중간에 접었는데 끝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 미역국을 드셨어요. 미역국 드신 소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아까 약간 살짝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종합적인 소감을. 우선 이거는 순서를 2등인 듯 2등 아닌 2등 같은 3등에게 먼저 예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 이랬어야 되는데. 아 왜 그랬던가. 뭐. 아, 가끔씩은 진짜 후회될 때도 있고요. 혹시 뭐 부족하다고. 후회됩니까? 어? 뭐 혹시 후회해요? 뭐가 후회돼요? 아, 좀 살살할 걸. 이게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사실은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이 우리 나름은 검투사잖아요. 검투사. 승부를 하는 검투사인데 찔러야 되거든요. 찔르면 아프거든 사실은. 기분 나빠요. 근데 안 찌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에, 저 가짜야 이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때는 이만큼 내가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 한때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시민들은 다 아는데 후보들만 몰라. 본인만 몰라. 본인만.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주변 참모와 지지자들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이긴 쪽을 우리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또는 진 쪽의 지원을 받기로 각서 쓰고 하는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격렬해지고 또 맞으면 성질나잖아요. 사람인데 원래 맞아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권투할 때는 이게 주먹이 확 날라오면 눈을 딱 뜨고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맞으면 성질나. 그러면 또 막 우리도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쉬움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그때 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보기 안 됐던가 봐요. 전화를 했더라고 한번. 제가 강원도에 어디 가 있는데 강원도 가서 무슨 행사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만 페이스 조절을 하시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러셨어요. 길게 보고 하세요 그랬지. 그래서 뭐 그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잘할 거다. 실력이나 뭐 세력은 부족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물론 한 열하루 되고 이게 이제 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쭉 그죠? 국민들 야 진짜 잘한다 막 87%가 그냥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시장님 네. 이렇게 주권자 앞에서 꿇을 때는 네. 팍 꿇어야 돼? 팍 꿇어야 돼. 이렇게 반성문을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 돼. 뭐 어리버리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경선을 지금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그때와 다르게 하겠다 한번 얘기해봐. 아, 제가 진짜 그걸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얘기만 해야 되겠다. 네? 내가 진짜 그걸 다짐하고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실 저희도 참모진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참모를 갈아치워요. 지금 한번 심하게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어제 거기는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상대가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꾸 후배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 낸 사람이 많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첫 경험이라서 첫 경험. 그렇지. 네.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예. 그래서 경험치고는 좀 가혹한 경험을 한 거죠. 하여튼 저는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고 계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제가 경선 때 그렇게 막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른다. 나는 자위성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성문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하마터면 3등을 할 뻔했던 2등한테 그뭐 사실 지나 보면 다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대문? 예. 근데 괜히 그 잡아뜨리지도 못할 대들보 기둥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용 쓴다고 허리 아프고 용만 태바가지로 먹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번 경선처럼 이렇게 재밌게
깔끔하게 한 경선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 나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꾸짖어 주셨고 더 이상 더 오버하지 못하게 늘 어떤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었습니다. 예, 승복해야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야죠. 거기 뛰쳐나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체적인 이 경선마저도 사실은 주권자 여러분들이 이미 틀을 가지고 좀 몰고 가셨던 겁니다. 다만 이제 후회가 있다면, 아,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가 있다면, 이건 당신은 잘 못해,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자꾸 신경질만 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는구나. 예. 네. 이게 우리 모든 일상적 대화나 여기 대선 후보들 경쟁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를 못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 얘기했다가 저 사람 마음 다칠까봐, 또 저 사람이 마음을 다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또 공격당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준다면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를 좀 더 상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용감하게 내 얘기를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나오더라도 이긴다 그러면,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이미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이 이미 문재인 후보로 지난번 2012년 대선을 아깝게 지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세로로 표현되었던 국민들의 큰 여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았죠. 알았구나. 이제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처음에 그래서 불펜 투수론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선발이 어려움에 처하면 투입되는 사람. 그런 정도로 슥 발을 대밀었다가, 그러다가 나도 한번 뛰어볼게 하고 나갔다가 딱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된통도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요 과정이었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근데 안희정 기사님은 지금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그게 아니요. 딴 게 있어요. 5월 9일 날 밤에 여기 옆에 와서 뻘뻘뻘 했을 때 술 먹고 했냐? 술 안 먹고 했냐? 그게 지금 제일 관심사거든.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저 충남 도지사가 지역의 도지사라서 많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서 그렇지, 그렇게 중대한 자리에 술 먹고 올라왔을 리가 없다. 그날 연설하는 거 봐라. 또박또박 연설만 잘하더만 어떻게 취한 사람이냐.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쟤 먹은 거 분명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중에 역사의 기록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5월 9일 저녁에 무대에 딱 이렇게 올라섰는데 뭐 이재명 시장님 계시고 최성 시장님 계시고 문재인 후보님 계시고 박원순 시장 계시고 추미애 대표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 옛날 그 경쟁하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습처럼 굉장히 이쁘고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여튼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먹었죠? 라고 17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고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먹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관전자로서 이렇게 감히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우리 안 지사님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 할 때 읽었던 그 취임 연설 있죠? 그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단문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 그거 하셔야 돼. 그것만 하면 지지율이 더블로 뛸 거야. 그죠? 말 시작하고 문장 끝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 단문이라 하면 주어와 수어가 한 개씩만 있는 거. 그거를 하세요. 그러면 예, 잘 될 거예요. 그 진지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이 시장님은 내가 1월 2일 날 신년토론 JTBC에서 하면서 감정조절 장애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아, 저 사람이 예전에 지난번 대선 경선 때는 조절 장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훌륭하게 극복을 했구나. 이것만 확인이 되면 또 지지율이 두 배 오를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시장님 규절이 안 될 만큼 화가 많이 나요? 아니 제가 그날 1월 2일 날 근데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 뭐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 근데 그 판단 착오했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화냈어요? 벌컥 화내지 않고 그게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아 그게 벌컥 화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오면 아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 이렇게 탁 털면서 단문으로. 그렇지.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으면 전부 땄지. 그지? 아, 맞습니다.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수양 부족인데 에,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인정.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이 얼마 좋아요. 그죠? 이미 그러지. 상황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뭐. 또 그 상황 가봐. 그냥 또 이제 자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아 우리 모두 그렇다고 이재명 시장님 얘기하는 게 아 이재명 모두가. 시장님은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지난번 같은 기회가 생기면 절대 버려가시지 말고요. 안지사님은 새벽에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네. 자 거기까지 아니 왜 거기까지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그게 있어요. 우리 그 충청도가 조금 늦긴 해요. 나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화가 또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우리 충청도에 3.1운동이 1919년 충청도에서 끝까지 가장 늦게까지 3.1운동을 했던 이유가 아니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충청도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자 다음번에는 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됐는데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잘하세요, 그죠? 뭘 잘하세요. 이제 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 속담식으로 말하면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물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그냥 중앙지검장은 막 윤석열 해버리고 뭐 그죠? 총리는 사표 받아버리고 보훈처장은 잘라버리고 피우진 씨 임명해버리고 뭐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해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아니 상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죠? 네. 자기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는 점.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글쎄가 아, 내가 문재인이라는 분을 다 알진 못했구나 그랬더니 유시민도 잘못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안 봤거든요.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잘 본 것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직 인사도 안 났어요. 다음 주 되면 차관 인사가 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지나면 장관 인사가 날 텐데 문재인 정부 이거를 꼭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런 점에서 두 분이 각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기분이 그렇다며 본인이 거의 가 있는 거 그렇다며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일 중요한 거 이 시장 둘이 오늘 왜 이래 예 먼저 예 예 그 우선은 우리가 대선을 경선을 참 잘 치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좀 그 급진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여튼 하여튼 뭐 이 주장은 이재명 시장님이 세게 한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수, 중도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천천히 조금 더 기존의 진보 진영의 담론보다는 조금 더 우클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역 담문으로 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 담문으로 가면 고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선을 잘 치렀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우리 사회의 급진적 주제를 다뤘습니다. 안희정은 중도와 보수 합리주의적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경선 때 좀 다소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 부딪힌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들을 쉽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확 다르죠? 네. 확 다르죠? 네. 저도 단문을 무대설하기 부담도 제가 너무 세게 말하면 놀라실까봐 배려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자꾸 장문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예, 그래서, 정부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 지금 하시는 이 초기 한 열흘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입장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과제 예, 중앙집권화된 국가를 지방자치국가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관료들만에 의해서 개혁되어지기에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현장의 작은 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눠줘야 합니다. 예. 그 체제로 저는 국가운영체제의 틀이 꼭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바뀌는 일은 엄청난 중앙 집권 권력 질서와의 부딪힘입니다. 이 부딪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삼선 지사 도전하실 것 같아.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적절한 시점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만한 그런 고려사항은 있는 거군요. 그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네. 우리 안 지사의 장래는 꼭 충남 도지사를 하는데 있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대통령에 또 도전하려면 국회도 알아야 되고 그죠? 정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시는 거는 비서실장을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점 잘 고려하셔서. 그 유시민 장관님께서는 전에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 도백 도지사는 장관보다 조금 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의 그 경험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저도 나름 열심히 겪었다는 말씀은 갑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방정부 행정 경험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약에 그 점을 좀 고려하시고요. 이 시장님. 네, 저는 지금 이제 당장 해야 될 일들은 그야말로 법 고치지 않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너무 상식에 부합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제일 중요한 경제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사회적인 문제, 행정적 문제, 뭐 그 좀 넘어가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지로 다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제적 문제로 들어가면 상대가 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뺏기는 쪽. 그래서 이 경제적 문제에 손을 댈 때 본격적으로 충돌이 발생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저것도 못하나? 라는 그런 실망도 느낄 수 있고 하는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저는 첫째로 일단 경제적 문제가 시급하니까 전기세 좀 정상화부터 해버리면 되겠다. 전기요금. 전기요금. 왜냐하면 그게 공기업인 한전이 하는 일이니까 산잡을 시켜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이건. 해! 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이하로 주는 이제 전기요금, 이거 기업에서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서민들 그 누진제 이상하게 가지고 전기 못 쓰게 하는 거 줄여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자산 재분배, 소득 재분배가 가능해지는데. 네? 좋잖아요. 이거 아니, 금방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말 안 해도. 할 걸로 보는데 경제적 문제 특히 이제 뭐 기득권들에게 약간의 손상이 가는 그 일들이 개혁 사업이 시작될 때 저항이 엄청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뭐 거기에 힘 좀 실어주자고 하는 말씀으로 좀 예. 시간이 이제 10분 또 못 남았는데요.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공연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지. 그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아니,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TV 토론 후보 시절에 하실 때도 뭐 막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이 정도로 했잖아요. 그죠? 입으세요. 그게 맥시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 뭐 여야 원내대표들 초대해서 미리 예, 앞에 나가서 국빈급으로 예우를 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게 혹시 제어의 그 대연정 제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또 깔때기. 예, 그런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대통령이 권위를 버리고 파트너, 경쟁자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명찰 떼는 게 뭐 어려워요? 대통령이 먼저 가서 맞이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사님이 뭐 인삼 전과 만드는 게 좀 힘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드리고 그리고 행동은 세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국회도 안 열리고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거는 부지하세월이에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법 개정 추진해봐서 아는데 빨라도 1년, 2년, 3년 막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미 정부는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앞으로 한 1년 동안 국회에서 협조를 빨리빨리 안 해줘서 법 개정 못 하더라도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예, 올 연말까지 화끈하게 신속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예,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요. 그죠?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 예능 방송 찍으러 어제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 얘기 들으니까 홈쇼핑이 죽을라 그런대요. 문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나 하고 나오면 그게 폭발이고 홈쇼핑에 관심이 없대요. 예능 PD들도 죽을라 그런대요. 사람들이 뉴스만 본대. 그래서 뭐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잘 가고 있지만 대통령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 하셔가지고 혹시 국민들한테 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분이 감정이입 하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탁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해요. 예, 먼저 이번에 이 시장님부터.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아까 우리 안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 괄목할 정도로 서로 협력하고 아름답게 본선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 자랑해도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 지지율도 아주 높지만 사실 이제 단임제 하에서는 이 결국 초반에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가 엔진 없는 비행기처럼 계속 할강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걸로 결판나잖아요. 이게 슬프게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취임 전 높았다가 취임 한 후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취임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걸 빨리 부탁 6분 부탁하는 거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왜 딴소리야 그래요.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용기와 열망과 그다음 추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께서도 기대는 하지만 이제는 뭐 다 뽑았으니까 네가 잘하겠지라고 하고 맡겨놓으면 사실은 대통령 또는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결국 기득권자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저항을 하거든요. 거기 기득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득권들하고 막상 이제 부딪히는 국면이 되면 대개는 져요. 대개 집니다. 이 정치 권력이 져요, 실제로. 경제 권력이 지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혀서 상처 입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관심 갖고 애정 갖고 함께 동참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진짜 승부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정말 좋을 텐데 진짜 승부가 곧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때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빙의 되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빙의. 예. 국민 여러분 뭔가 고의로 잘못되는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다고 보일 때 바로 그 순간 저를 더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리는 국민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다수결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수결은 폭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수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다수결을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로 정착시켜내는 일, 386 직업정치인 저 안희정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빙의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죠? 빙의가 안 되지. 지금 된 겁니까? 이렇게 온 겁니까? 어찌되었든 자 다수결이 문제는 우리 모두 내부의 다수파의 폭력과 그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는 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정부와 의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끈기 있게 주권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 너무 빨리 식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언론 보도가 문재인 팬덤 현상, 이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까 너무 빨리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 이제 빙의가 좀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 8주기 행사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노 대통령님은 내가 나를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당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완성은 안 됐죠. 그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생에 걸쳐서 더 높은 곳으로 고향시켜 나가려고 노력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임 중에 이 좌충우돌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고대로 올라가진 않으니까요. 애로사항들이 있었죠. 난관이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런 분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의 성정대로 지금 대통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안정되고 완성된 형태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이 상태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이 감정 그대로 그렇게 쭉 가시면 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이 다도의 바다처럼 잔잔한 문재인이라는 분의 내면에 좀 파장을 일으키긴 하겠지만 그런 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함께 살펴주시고 앞으로 5년 퇴임하시는 날 여기서 환호로 받으면서 퇴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떠오르는 예능인 유시민 작가와 세계가 주목하는 뽀뽀맨 아니죠.